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최대 백화점 체인인 메이시스가 월가 전망치를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내놓으면서 연간 이익 전망치도 높여 잡았습니다. 3분기 매출액이 52억 3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52센트를 각각 기록했는데요. 이는 월가 전망치인 52억 달러, 그리고 EPS가 19센트를 모두 다 웃도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전체 동일 점포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 줄었는데요. 회사 측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3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증가한 수준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연간 이익 전망치는 올려잡았지만 매출은 이번 홀리데이 시즌 매출이 예상보다 부진할 걸로 예상돼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한 유통업체들과는 소비층 자체가 달랐는데요. 따라서 소비자들이 저렴한 브랜드로 옮겨가는 현상은 없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간밤에는 15%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미국 최대 백화점 체인인 메이시스의 실적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 알리바바의 그룹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예상보다 부진한 매출이었지만 전년 같은 기간보다는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매출은 291억 2천만 달러, 그리고 이 조정 순이익은 1.82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과 비교해서는 모두 성장세를 보여줬지만 이 매출은 컨센서스를 이 4억 9천만 달러 정도를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중국 내 코로나19가 재확산됐고 또 해외 결제가 감소하는 등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 매출이 성장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둔화된 실적이 이 중국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악화한다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예상을 밑돌았던 실적 발표 후에 프리마켓에서는 중국 IT 기업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규장이 열리고 알리바바와 바이두 모두 시장에서 상승세를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요. 이 실적도 같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영국이 새로운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에너지 업체의 횡재세와 소득세를 더 걷고요. 또 공공지출을 축소해서 재원 55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는 약 88조 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리즈 트러스 전 총리의 이 대규모 감세안 발표 이후에 이 8주 만에 영국의 경제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게 됐습니다. 이 현지 언론들은 증세로 250억 파운드 그리고 지출 삭감으로 약 300억 파운드를 충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소득세율 최고세율 이 45%가 적용되는 이 대상을 연소득 이 15만 파운드에서 이 12만 5천 파운드로 내려잡기로 했고요. 이 전체적인 과세 구간도 2028년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올해 막대한 이익을 올렸던 이 에너지 기업들에 부과하는 이 횡재세 세율을 25%에서 35%로 올리는데요. 이 내년 횡재세 세수는 140억 파운드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물가 인상을 억제하고 위기에 빠진 이 경제, 영국 경제를 재건하는 것이 이번 예산안의 또 목표인데요. 이 영국의 경제 흐름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인 ASML이 내년에 이 대만에 1조 2천억 원을 투자한다면서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대만 투자인 건데요. 이어서 이 ASML이 대만 이 북부 지역에 내년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전했고요. 이 대만의 시베이 시장은 이 내년 초까지 해당 부지를 넘겨줄 예정이고 앞으로 약 2천 명의 직원이 채용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만의 연합보는 이 미국의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인 마이크론이 이 최신 공정을 이용해서 DRAM 생산을 이 내년부터 대만의 공장에서 할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대만의 투자를 결정했다는 ASML 그리고 마이크론의 소식도 시장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뷰였습니다.